지금 뭐 판이 깨지면 다시 시작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아니 한국시장이 공도 아니잖아요. 한국에 솔직히 모르겠어. 아니 한국에서 이곳을 넘게 빼겠다고 하니까 몇 천만 들어가지고 왔는데 아까 보니까 네. 신부가 좀 울고 있던데 네. 어떤 얘기 나누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어디 가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병원에 가서 신부님이 뭐 에이즈 검사라든가 매독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이미 하지 않았었어요? 이미 하셨는데 또 네. 다시 하셔야 됩니다. 본인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피 뽑아야 되고 신랑님도 이제 병원에 한 세네 군데 들려가지고 검사 받아야 됩니다. 신랑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갑니다. 그러면 검사 항목이 뭐뭐 검사? 검사 항목은 신랑님이 이제 뭐 전체적인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장에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찍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병 피도 뽑고 네, 다 하십니다. 예. 정신병 검사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예. 거? 거기도 그럼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촬영이 될 수 있는 병원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가는 병원은 여기가 좀 우즈벡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촬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공서가 좀 엄하다고 들었는데 예. 좀 관공서가 엄하고요. 지금 현재 신랑 신부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관공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아니 뭐 이게 일이 너무 느리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다.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사천리로 일이 딱 끝나잖아요. 뭐 시행착오 겪고 뭐 한두 시간 아니면 뭐 세네 시간 차이인데 여기는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님들이 좀 나중에 오시면 그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예, 있어요. 어차피 그 병원 촬영 못 하시니까 네. 저희끼리 갔다 와서 나중에 네. 피디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지금 뭐 판이 깨지면 다시 시작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네, 판이 깨졌다는 게 제 안에 다른 뭔가 결론이 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태도에 크게 변화가 없다거나 여기다는 결론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네. 내내 계속 뭐 잘 혼자만 생각하면 이기주의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혼자 믿으면 끌어다니실 것 같아요. 참 계속 뭐 이러고 있는데 본인답 좀 이러고 있는데 아, 될 수는 없죠. 그거는 제 동반자를 원하는 거지. 그럼요. 많이 먹었어요. 행복하시려고 그러신 건데 이건 아니에요. 만일에 정말 바뀌어서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냉정이잖아요. 귀도 안 들어가고 그냥 딱 자르세요. 판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신랑님 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 가시든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험담.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어쨌든 신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진짜 컨디션 안 좋아서 네. 물론 이 우즈벡 스타일로 결혼식을 하다 보니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풀리니까 아무래도 피곤할 수 있어요. 네. 그거 한 가지 또 하나 본다면 진짜 그냥 성격이 그래버리면 국내 결혼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좋은 여자가 네. 성격이 막 그래버리면 남자가 피가 달라. 그렇죠. 진짜 피가 달라요. 성격이 좋아서 부부싸움하고 뭐하고 그러면 같이 있잖아요. 하이도 하고 기별하시면또 풀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맨날 며칠 가봐요. 한 달 가봐. 피 말라요? 안 되네요. 만일에 정말 본인 성격이 그렇다. 근데 내가 고치겠다 하는데 좀 약간 그러면 정말 성격이 정말 안 좋으면 그냥 깨시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협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계속 오늘 아침부터 그냥 죄송한 얘기 너무 많이 하네요. 아니요. 지금 아 저도 처음에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도 있긴 한데 같이 부부가 됐으면 같이 앞에서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팀원분도 챙기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미안한 걸 못 했는데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했더라고요. 그래도 아니네. 성격이 그러면 인생이자 시간이 인생이자 저 아니다 싶을게요. 저희는 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설령 뭐 남자에게는 뭐 또 해서 같이 잠을 잤는데 그 책임감 때문에 평생 그렇게 피곤해서 살 수 없어요. 조금 더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인터뷰를 할 때 그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고 그 순간에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족들 난리 났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언니고 동호이고 그래가지고 언니를 안 그러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 시간이 공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꼭 그냥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니
한국에서 이곳을 넘게 비행기 타고 가서 돈을 몇 천만 들어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뭐 한국시장이 뭐 구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귀찮아요. 그건 아니에요. 한국 가서도 얼마나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스펙이 되는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판이 깨지면 지난번에 봤다 아가씨 중에 두 명 있죠. 우리가 좀 되게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아, 그제 만나네. 지금 깨지면 그런지 모르겠네. 네, 그렇게 뭐 일단 보시고 안 되면 진정하시면 안 다음에 다시 있죠. 만약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스케줄 잡아서 오십시오. 그건 차원에 차원에 이사님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성분이 네. 결혼식 가장 못 해가지고 계속 한 5일 동안 거의 뭐 인상 쓰고 있고 신랑은 배려 안 해줘요 전혀 지금. 근데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피곤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중요한 건 신랑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배려 시간이 거의 7시간, 8시간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왔잖아. 시간 내서 왔어 아버지가 하면 일생일 때 결혼이잖아요. 신중한 결혼을 했으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신랑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건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건가? 신랑이 싫은 건지? 그럼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신부가 좀 이제 시큰둥하고 좀 그런 게 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 얘기는 피곤하다. 감기균이 있다. 그런데 진짜 감기균이 피곤하고 결혼식을 준비해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굉장히 풀어져가지고 그러시는데 신부의 의견을 신랑님 앞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인터뷰 해보고 결정해볼까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신부는 사실 우즈벡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신부가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게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신부는 이미 리코까지 다 했어요. 목사님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했죠. 상당히 작세에 혼인 신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네 자체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파혼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한테 큰 충격이고 데미지입니다. 신부가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거는 진짜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네. 좀 친근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피곤해서 신부가 감기기운이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라 하면 괜찮죠. 사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일에 자기만 생각하고 원래 내 성격이 그렇다 고집 피우고 있잖아요. 개선의 여지를 떠나서 잠깐 뭐 하면은 하루 이틀하고 그런 개선의 여지를 고집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한국 가서 평채 살 건데 정말 어머니, 아니, 언니들 형부까지 다 다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랑이 형부가 좋습니다. 물론 아까 신부가 여기는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고 그래서 긴장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건 신랑이 행복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결혼을 깨게 되면 네. 다시 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제 다시 깨지게 되면 신랑님이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해드립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랑님 항공료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제발 피곤해서 그런 거기를 바래야겠네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국제결혼이 결혼만 시켜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가 한국에 들어가서 인천공항에서 신부를 신랑님께 인수인계 해드려야 되고 또 한 몇 개월 동안 아니면 1-2년 동안 계속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끝난 겁니다. 회사 역할이.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부님 같은 경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간혹가다 한 번씩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아까 보니까 네. 신부가 좀 울고 있던데 네. 어떤 얘기 나누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좀 좋아지셨는지